조금 뜯어줘야 할 것 같아. 이제 나와 있는 게 26마리. 26마리가 나와 있고요. 저기 인큐베이터에 한 마리, 총 27마리가 지금 현재 파각 완료하고 부화가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한 마리는 파각 도중에 죽었어요. 죽었고, 지금 아직 파각이 안 됐고 확인이 안 된 계란이 9개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걱정이 조금 되는데, 그 죽은 아이 같은 경우에 좀 일찍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인공 파각을 해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린 개체들이 약해요. 스스로 이렇게 파각을 해서 태어난 애들이 강하고, 그런 친구들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연부화 했을 경우에도 그런 애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에게 저 자꾸 마음을 주고 안타까워하고 상처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답,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키워보니까 무엇보다 또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을 더 신경 쓰고 잘 키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 어디가 아파? 턱부가 발현이 잘 됐고, 완두뼈씨, 완두뼈도 발현이 아주 잘 되나. 블랙을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블랙, 그, 청계를 따로 선별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10마리 가량이 지금 27마리 중에서 10마리 정도가 다른 색상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유전 형질 자체가 전부 다 블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청계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인 것 중에 블랙이 쟤네들한테 발현이 됐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다양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색상적인 부분에 혈 고정은 아직 많이 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세대쯤 가면은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저번에 자연부화 때는 블랙이, 운이 좋게도 블랙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됐는데, 지금 인공부화 37개를 넣었을 때는 의외로 다른 색상이 한 더, 생각보다 더 많이, 아니, 더 많은 건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가는 많이 발현이 돼버렸어요. 블랙보다가는. 그래서 일단은,
좀더혈 고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벼또 한두 마리 제외하고는 거의 완두벼이라든가 턱부가 다 발현이 된 상태라 형태적인 부분은 좀 훨씬 자리가 잡힌 것 같고, 색상 고정을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따가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쟤네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잘 태어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입니다. 니도 인사하려고. 운전 중에 앉아. 자리에 앉아. 코코 자리에 앉아. 지금 농장 가기 전에 어디 좀 들릴 데가 있어가지고, 아시는 사장님이 컴퓨터가 지금 이상이 좀 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봐드리러 가는데, 제가 그렇다고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잠깐 보고 농장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기 오늘 좀 일찍 애들이 부화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 추가 이벤트로 인공부화 두 번째 임란했던 애들 검란 없이 임란을 했다 보니까 무정란이 좀 많이 나왔어요. 무정란이 좀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더 이벤트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그냥 21일 날 제가 발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21일 날 제가 또그 1차 인공부합 병아리들 지금 거의 3주령이 다 돼가서 분양을 해드리러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발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일찍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부화 완료된 병아리는 27마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7마리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빠른 게 아니고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신 분이 라벤더 아메리카우나라고 닉네임이 되어 있으신 분인데, 다가빠 TV의 편집자님으로 알고 계세요. 굉장하게 거의 근접하게 한 마리 차이로 28마리 적어주셨는데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게 어떻게 된그 무정란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부화가 완료가 돼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7개가 무정란이었어요. 그뭐 생겨난 것도 없고 안에 노른자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였고, 그 중에 3마리는 파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약추로 태어나가지고 약하게 태어나서 안타깝게 파각 중에 사망을 했어요. 제가 근무 중이었다 보니까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공 파각을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인공 파각이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좀 굳었나 봐요. 이게 그 저기 습도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보통 그래요. 이게 다른 애들이 파각하고 있는 중에 같이 파각이 완료가 되면은 다행인데, 좀 늦게 파각을 하는 친구들이 습도 때문에 난각막이 굳어져 가지고 파각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좀 봐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걔가 잘살수 있을지 좀 걱정인 부분이, 그 태아가 다 크고 완료가 되고 나서 파각 도중에 그
난각 안에서, 계란 안에서 좀 장시간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좀 애들이 좀 그 발입구 부정해지거나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입구 부정하고에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27마리가 완료가 되었고, 무정란이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저기 장닭이 암탉들이랑 좀 교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수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좀 비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봐도 저기 그 자연부화 시켰던 애들은 또 부화율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색상도 지금 보면은 거의 블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10마리 정도가 17마리 그리고 열 태어난 애들 중에서는 한 17마리는 블랙으로 좀 발현이 많이 되었고 10마리 정도가 블랙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아무래도 뭐 이게 블랙을 가지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모개들은 블랙으로 발현이 되었지만 걔네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계속 혈 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코야 운전 중이잖아. 앉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고 이따가 농장 가서 다시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 30마리 이상은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무정란이 많이 나온 게 좀 변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3개 파각을 하다가 죽은 개체도 블랙이에요. 3마리 다 블랙이고 이게 또 경우에서는 또 다양해요. 이게 아직까지 그 전에 지금 또 자연부화 병아리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기존에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고 수정된 게 기존에 있던 수컷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수정된 정자를 가지고 있었던 암탉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 자연부화 병아리한테 넣는 종란 또 부화된 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이번에 17마리 부화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 한 14마리 정도가 블랙으로 잘 발현이 돼서 이게 블랙 혈 고정이 많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또 계속 고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따가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농장에 도착했어요. 했고 조로 잘 있었어. 조로 외로웠지 혼자 있느라. 조로 털을 갖다가 엄청 뽑았는데 빗질해가지고 좀 부피가 좀 줄어든 느낌이 좀 들지 않는지. 먹을 거 가져왔어. 조로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줄 거야. 조로 너무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애가 역시 성격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코코야 풀 좀 그만 뜯어 먹어라. 간식도 많이 사주는데 아까 사장님 댁 가가지고 사장님이 간식을 좀 사다 주셔서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끄고 간식 좀 꺼내야겠다. 조로 그래. 하지마. 옷 다 베렸다.
앉아. 이거는 주로 스트레스 푸는 용도. 혹시라도 계집을 물어뜯지는 않을까 싶어서 사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얘 봐. 자, 선물이야.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뜯어야지. 저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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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앉아. 기다려. 기다려. 재롱 피우지 마. 기다려. 재롱 피우지 마. 기다려. 기다려. 너도 기다려. 앉아. 코코가 말을 더잘 듣는 것 같은데. 저로보다. 야, 야. 저로. 그 사이에 코코. 건들려다가 저로. 니 저로 거 건들면 큰일 난데. 저로 지금. 자, 앉아. 기다려. 오케이. 앉아. 앉아. 오케이. 잘하는데? 뭔가 수신호가 통하는데? 내가 수신호를 못해서 그렇지. 자, 코코 니도 하나 먹어. 코코야, 이리 와. 니도 하나 먹어. 하나 들고 가. 멀리 가서 먹어, 니도. 근데 왜 여기다가 버려놨냐? 저기다가 넣어놓고. 이따가 또 줄게. 도로 이거 가지고 있어. 이따가 또 줄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17마리 다 무사하긴 한데, 애들이 땅을 파가지고, 땅을, 모래를 좀더 채워 넣어야 될것 같고, 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먹이통을 좀더 손보셨어요. 애들이 하도 파헤치니까, 여기 먹이통을 좀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놨고, 물도, 애들이,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얘들이 10마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마리지? 여덟. 17마리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아까 다시 알려봐야지. 둘, 셋, 네 마리. 다섯, 하나, 둘, 셋. 검은색이 13마리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마리가 안 보인다. 물려갔나? 설마.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마리 왔다. 맞다. 17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고. 7마리 다 맞습니다. 지금 암컷 2마리가 거의 공동육아 체계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한쪽에 기존에 있던 병아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마리 품던 애가 7마리 품을 때도 있고, 7마리 품던 애가 10마리 품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병아리들이 이 동네, 엄마를, 이 엄마, 저 엄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너들은 잘 지내냐? 어? 얘들은 처음에 부화를 12마리를 부화를 했었는데 중간에 한 마리가 죽고 11마리가 한 마리는 태어나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제가 좀 너무 좁은 데 놔둬가지고 1, 2, 3, 4, 4, 5, 6, 7, 9, 10. 어? 왜 한 마리 안 보여? 아, 11. 자, 안에 있네. 1, 2, 3, 4, 4, 5, 6, 7, 9, 10, 11. 오케이, 11마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문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단 게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시건장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달아주셨어요. 빙빙 돌지 마, 조로야. 나 어지럽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빙빙 돌지 마. 코코는 요즘에 잘하거든요. 저렇게 막 몰지는 않, 그 뭐지 물거나 이러진 않고 모는 거를 좀 요즘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모는 걸 좀 익히는 것 같아요. 코코 하던 거 해도 돼. 왜 와? 왜 오고 그래? 조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랑 교감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시간 날 때마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갑자기 좀 바빠져가지고 닭장 짓고 지금 현재 포란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당분간은 조로를 닭이랑은 좀 가까이 못하게 하고 하면서 저랑 교감을 좀 더 쌓아나가고 저랑 많이 교감이 됐을 때 닭을 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크게 다친 애들이 없어요. 치명상 받은 애들은 없어요. 보니까 세 마리 정도를 물었는데 물어도 송곳니를 꽂지를 않고 그냥 닥터를 뽑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걔도 잡아 물어가지고 뭐 뜯어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공 물어오듯이 공 던지면 공 물어오듯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공 무는 게 닭 몇 마리 잡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급박해가지고 영상은 못 담았는데 코코의 한 처음에 코코가 닭 물 때 한 10배 정도의 느낌? 하여튼 굉장했습니다. 아주 저 큰 덩치로 들어와가지고 닭을 막 몰아지키면서 닭터를 뽑고 있더라고요. 얘가 살을 물어 뜯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닭터를 뽑았어요. 일단은 닭터를 뽑는다라는 건 뽑고 나서 살을 뜯겠다라는 건가?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다행히 치명상 있기 전에 잡아서 다시 묶어놨는데 너무 놀랬습니다. 보더콜리가 전부 다 닭을 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어느 정도 다들 습성은 그 뭐지 몰려고 하는 습성이라든가 사냥 본능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들이란 게
들었어, 부러워. 조로 이리 와봐. 이리 와, 조로. 앉아. 앉아. 그냥 가지 말고 기다려. 조로야. 조로야. 이리 와. 조로 이리 와봐. 조로야, 정신 팔리지 말고 집중해야지. 자, 뛰자. 뛰어놀아, 조로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문대지 마. 털 문대지 마. 가지 마. 다음에 해. 다음에 하게 해줄게. 마른 흙에서 해야지. 젖은 흙에서 하면 되겠어. 안 돼. 저로 뛰자. 이리 와. 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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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저로, 이리 와. 야, 코코만 따라오 그냥. 쟤 뭐해 저기서. 조로야. 그렇지. 그래, 뛰어놀아. 내 따라오지 말고 조로랑 놀고 놀아. 조로랑 놀아. 여기 그냥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조로 마킹하고 있다. 와. 역시 수컷들은 영역 표시를 해야 돼. 조로 이리 와. 거기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에서 놀아. 가지 마. 이리 와. 코코는 잘 쫓아오는데. 그렇지, 조로도 와야지.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염소한테 가지 마. 거기 꽂혀. 안 돼! 이리 와! 그렇지. 야, 또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코코가. 조로야. 조로야. 야, 거긴 아니야. 아, 조로 적응을 못하네, 저게. 조로. 뛰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이야, 이쪽. 조로야. 조로야, 안 돼! 아, 그건 남의 밭인데. 조로야, 마킹 그만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코코. 어, 안 돼. 이쪽, 이쪽, 이쪽. 조로! 조로! 뛰어! 이리 와! 쟤 절로 가. 코코는 나를 잘 쫓아오는데, 조로는 아직 못 가. 코코 앉아. 이리 와.
여기서 앉아. 여기 앉아, 코코. 코코야, 이리 와. 앉아.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조로도 이리 와. 조로도 이리 와. 조로,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코코, 또 정신 팔리지 말고 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여기 와. 이리 와. 이리 와.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네. 코코야, 조로야, 간식 줄게. 먼저 오는 애한테 준다. 먼저 오는 애한테 준다. 와, 관심 없어. 이리 와. 코코야, 너 또 어디 가니? 조로야, 야, 니까지. 니 원래 그래. 아, 그렇구나. 아, 조로야. 아니, 코코야. 코코. 간식 먹자. 코코야. 힘들다. 얘들아. 거기서 뭐 하니? 얘들아. 올 생각을 안 하노. 이놈들아. 아. 코코,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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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코, 코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코코, 이리 와. 아. 코코! 와, 열락 빠르게 지나가네. 스피드인데. 안 돼! 거기 안 돼! 안 돼! 그쪽 안 돼! 그쪽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조로가 한 살이 더 많은데, 여기 이 동네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조로야! 조로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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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코가 빠르다. 조로도 이리 와. 어, 조로도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조로야. 조로한테 특별히 이거 줄게. 자, 이거 먹자. 잘했어, 조로. 코코는 잘 오니까. 조로야, 이제 쉬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 우리 벌써 들어가기 시작했네. 아, 오늘 1위 원래 작은 닭장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네요. 얘들이랑 놀다가 보니까. 코코야. 코코가 피곤한가 봐요. 아, 오늘, 조로가 다들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조로랑 교감을 많이 못했는데 조로랑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반응을 많이 할 때 나에게 좀 많이 집중을 할 때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계란집에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세네 마리 먹는 건 아니겠지만 무지개 다리 건널 뻔했어요.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나서 조로 스트레스 좀 풀어주려고 데리고 좀 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뚱지 하나씩 꼭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리버리 농부 청계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